지난해 벤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66.8%가 집중됐고 대전은 6.4%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정부 벤처 투자도 최근 3년 사이 30%나 줄어든 상황. 가뜩이나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마저 급감하면서 대전 지역 벤처 기업에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투자해서 개발해야 되는 그런 비용의 지원이 없으면 실제로 매출을 만드는 데까지 사실 낙오되는 기업들, 좋은 기술과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상당수 있고요. 첨단 기술 창업의 유충지로 꼽히는 대전시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전 투자금융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행안부와 관련 기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용역 절차 등을 진행했고 전국 최초인 만큼 신중을 기했던 행정안전부의 설립 동의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 달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거쳐 법인 등록 후 오는 7월 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전투자금융은 대전시 출자기관으로 자본금 500억 원은 대전시가 100% 출자하고 하나금융그룹 등 금융기관 6곳과 지역 우수기업 9곳 등이 참여를 약속해 1,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028년까지 약 3천억 원의 자금 운용을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합니다. 지역 벤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도와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가장 경제 규모를 확장하는 가장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는 대전 투자금융 설립으로 3,178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27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